전투 방식에 대해서 깊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요거를 통해서 내가 좀 이제 이 게임은 어떻게 덱을 짜야 되고, 내 덱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좀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만의 덱을 좀 만들어 볼수 있겠고, 아, 내 덱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좀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속성입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 무력 같은 경우는 나의 일반 공격이라든지, 혹은 또 무력 기반한 데미지, 무력 보너스에서 데미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빨간색 영웅들. 보통 이런 애들은 무력 기반에서 데미지를 줘요.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 방어력. 무력 공격력에 대한, 이 데미지를 반감시킵니다. 수비가 높으면은, 데미지를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예외적으로 책략이라는 게 있어요. 책략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영웅들, 파란색 영웅들이 보통 책략이 높은데, 얘네는 이제 책략 데미지를 주거든요. 책략 보너스 데미지를 주는데, 요거는 책략 데미지는 책략 데미지로 인한 반감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영향을 안 받아요. 수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무력 방어죠. 책략은 책략 공격도 되고 책략 방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략이 높은 애들은 책략 데미지에 대한 반감 효과를 많이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스킬이에요. 스킬의 유형입니다. 스킬의 유형에는 액티브와 턴과 추격과 패시브가 있거든요. 요네개 종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 턴마다 발동 확률이 있죠. 얘는 이제 30% 확률로 매 턴마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30%가 나오면은 스킬을 쓰고 아니면 스킬을 안 쓰고 좀 운빨에 기대는 영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를 쓰는 영웅들은 되게 이제 좀 유지력을 챙기는 덱에서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동 확률을 높여주는 뭐 무사시와 부르가바티였나? 아니, 아니다.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무사시 덱에서는 이제 발동 확률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좀 이제 버스트 딜을 넣을 수도 있는 하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좀 버텨주기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턴 같은 경우는 매 턴마다 100% 확률로 스킬을 쓴다. 그러니까 액티브는 확률이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100% 무조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얘는 액티브는 그만큼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데미지나 뭐 어떤 이로운 효과를 많이 크게 주지만 턴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추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반 공격 시 뭔가 추가적인 스킬을 쓰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발동 전과에 따라 활성화되는 이건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오라 같은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패시브 스킬 그런 그냥 패시브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효과. 무조건 뭔가 터져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네 가지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어디를 봐야 되더라?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물어보셨던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지휘관, 부관, 부관 순으로 이제 매초 영웅 1명의 공격이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전투가 이뤄지는 어떤 순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투의 순서. 자, 지휘관이 있고, 부관 1과 부관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 턴은 3초라고 보시면 돼요. 3초인데, 지휘관이 1초를 쓰면은, 그 다음 부관이 1초를 쓰고, 그 다음 부관 2가 1초를 씁니다. 이게 3초가 이뤄져서, 이게 한 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턴이 끝나면 다시 지휘관한테 턴이 넘어가서 1초를 쓰고, 그 다음 부관이 쓰고, 부관 2가 쓰고, 이렇게 되는데요. 요, 내부적으로도 이 어떤 스킬의 순서가 또 정해져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데, 공격이 이제 진행된다. 그러면 액티브 스킬을 먼저 씁니다. 액티브가 가장 빨라요. 그럼 액티브를 이제 확률이 뭐 30%다 이러면은 이걸 또 주사위를 굴리는 거죠. 액티브 턴에 액티브를 쓸수 있냐, 없냐. 30% 확률에 들어갔다. 그럼 액티브를 써요. 그 다음에는 일반 공격을 합니다. 일반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추격 스킬이 나가겠죠. 추격 스킬.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거. 턴제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킬 유형에서 보시면은 액티브, 턴, 추격, 패시브가 있죠. 요세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이 턴, 턴제 스킬. 요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줘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까 질문 주신 디와드 같은 경우가, 상대에게 무슨, 뭐였지? 디와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멸 상태일 경우 받는 무력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요런 이제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개멸이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함무라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함무라비는 무조건 디아드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얘가 먼저 개멸 스킬을 딱 쓰고 여기 이제 이 공성 중견 용사 검사의 덱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얘가 먼저 앞에 서 있죠. 함무라비가 먼저 서 있는 이유가 얘가 개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멸 효과를 부여를 하고 발동 확률이 낮긴 하지만 25% 확률이라도 얘가 먼저 쓴 다음에 디아드가 쓴다면 매끄럽게 이로운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이 순서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휘관이 제일 먼저 쓰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부관 1과 부관 2의 어떤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함무라비가 먼저 앞쪽에 부관 1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자. 그다음에는 없죠? 네, 그다음에는 뭐 딱히 없고. 그리고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패시브는 항상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조건부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항상 유지가 되는데 어떤 상황일 때 이걸 이제 체크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마 패시브가 뭐 레오니다스 이런 애들이 아마 패시브일 거야. 이런 애들은 이제 반격형이잖아요. 그렇죠? 패시브죠. 일반 공격을 받았을 때 계속 조건을 체크하다가 일반 공격 받을 때 반격하는 이런 식으로 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전투 방식은 마스터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